네, 여러분. 요즘 가을이잖아요. 그래서 이 무드든 겸 이 뭐라고 하더라? 그 향초 녹여서 뭐 캔들 워머 이렇게 있고요. 잠자리예요, 잠자리채. 학교 다닐 때 잠자리 많이 잡고 놀았거든요. 가을이면 하늘이 높아지고 모두가 살이 찌는 계절이죠. 네. 살이 너무 쪄요. 여름에 뺐던 살이 가을에 그냥 후두둑 후두둑 찌죠.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전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. 봄에는 없는 그 시원함이 있는 것 같아요. 찬바람이 뭔가 슬쩍슬쩍 불면서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는, 습하지 않으면서 아주 좋은 날씨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책 읽기 좋은 날씨잖아요. 책도 쫙 보다가 낮잠 딱 자고 바람에 책장에 넘어가 있으면 내가 이만큼 읽었구나 착각을 하고, 자꾸 이 영상만 틀면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잠자리 잡고 놀고 뛰어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. 이러다 올해도 어김없이 갑자기 너무 추워지겠지만, 네. 가을인 줄 알았지 하고 지나갈 거예요. 마음속으로 아 이제 가을이구나 하면 그때부터 가을을 막 즐기기 시작해야 돼요. 아시겠죠? 생각이 참 많아지는 계절이죠. 생각도 많아지고, 연말은 아닌데 연말 전에 뭔가 내가 올 한 해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되나? 저도 유독 이제 가을에 좀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가을이란 계절은 참 많이 되돌아보게 하고 후회도 있고 뭔가 그런 뜻깊은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.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지나가는 가을의 끝을 붙잡고 마음껏 본인의 가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. 가을에 뭐가 맛있지? 전어? 가을 전어. 제가 그 프랑스 갔을 때 그 숙소가 제가 2층에 있었는데 그 대로변을 바라보는 방이었어요. 그래서 그냥 밖에 내다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이나 하고 다니고 막 엄청 바쁜 것 같은데, 바쁜 것 같이 막 전화를 하다가도 전화만 끊으면 갑자기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. 전 사람 구경을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. 가을은 그거 하기 딱 좋죠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사람 구경 되게 재밌을 거예요. 가을의 재미를 찾아서 한 두세 가지 해보세요. 그럼 가을 되게 재밌을 거예요. 낙엽도 한번 쓸어보고.